먼저 제 거는 랩핑 왼쪽 AS6는 진땡입니다. 그냥 한번 옆에 세워놔봤어요. 얘는 동대문, 얘는 명품샵.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따끈따끈한 신차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폴 A6야? 그럼 너 A6 갖고 왔으면 그냥 또 뭐 카푸어 데려왔니? 이러겠지만 여러분들 아닙니다. Nope. 이 차는 A6가 아니에요. 바로 그 윗등급인 고성능 괴물 세단 S6입니다. 송피디 어때? A6랑 전혀 다르지? 나는 보고 그냥 아우디입니다 했어. 아, 나는 아우디입니다 했어? 응. 이 차는 저처럼 랩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블랙 패키지로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순간 보는 순간 얘도 나처럼 랩핑을 했나 했더니 얘는 순정이더라고요. 돈만 많으면 데일리카 출퇴근차도 하나 하고 스포츠카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놀러갈 큰 SUV도 하나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한 대를 사야 돼. 맨날 출퇴근도 해야 돼. 그리고 가끔 혼자서 달리고도 싶어. 그런데 연비까지 좋았으면 좋겠어요. 송피디 그런 차 있을까요? 이건가 봐. 이건가 봐? 너무 빨리 얘기하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걸 충족시켜주는 아예 만능의 차입니다. 이게 22년형 S6에다가 거의 인류의 마지막 디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찍었던 그 BMW 340i 같은 경우도 빠르고 좋잖아. 근데 그거는 다 가솔린이야. 거기다가 차 크기가 어때요? 장모님 장인어른은 화내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차는요 패밀리카까지 가능해요. 이 모든 걸 다 충족할 수 있는 차예요. 그리고 이 차의 라이벌들이 있어요. 또 이 클래스도 53 AMG 있죠. 그리고 BMW도 40i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다 가솔린이라고. 연비가 똥망이라고. 하지만 얘는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까지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S6 매력이 넘치더라고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요, 데니 구학과. 안녕하세요. 데니 구학과. 네. 방금 이 배기음 뭐예요? 할아버지 배웠어요? 디젤이잖아요. 난 또 강력한 거 자랑하는 줄 알고 막 와다다다다 할 줄 알았대. 와. 그래서 나 진짜 내가 보는 내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면서 이렇게 걸을 뻔했어요. 오늘 갖고 온 게 디젤이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디젤이어서 그렇죠. 잠깐만요. 아, 역시 더 달라 유기통 달라 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라 요즘 아우디에서만 이제 디젤로 고성능이 나오잖아요. 네. 예전에 저 SQ5 탔던 거 알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만나보는 거거든요. 디젤의 고성능. 이거 어때? 인기 많나요, 요즘에? 요거는 원래부터 인기가 많았었는데 네. 재고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아, 그래요? S6는. 그리고 요 가격이 1억 1,400이던데 네. 1억 1,400이면 살 수 있는 차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 가격? 뭐라고요? 아, 이렇게? 아, 어떻게,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뭐, 피아노 치는 거예요? 뭐예요? 네. 피아노 치는 거예요? 행진곳. 아, 이거, 만약 오면은 요 가격보다 더 그냥 말도 안 되게? 그쵸. 말도 안 되게 강력하게 갑니까? 네네. 아, 그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들, S6 관심 있는 분들, 우리 데니곽이 말도 안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연락 한번 줘보세요. 요게 원래 45TDI 디젤이 3000cc 그냥 일반 A6 디젤이잖아요. 네. 그것도 한 8600 정도 해요. 네. 근데 고성능을 원하시면은. 아, 고성능? 네. 그쵸. 근데 이왕 살 건 고성능에 요 S패치 붙은 거. 그리고 이 차 진짜 제가 구경을 잠깐 해봤는데 대박이더라고요.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A6 아니에요. S6예요. 테리님 나도 이걸 바꿀까요? S8로? S8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좀 그런가? 휠 먼저 바꾸시면. 아, 휠 먼저? 네. 아, 저 이거 먼저 바꿔버리면 너무 뭐라 하겠죠? 그쵸. 네, 이제 젊었으면 바꿨을 텐데. 그래서 저는 요 빨간 배치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요 S6에. 제가 랩핑한 거와 똑같이 완전히 다 블랙 패키지가 돼 있고 저도 요 아우디만큼만 랩핑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얘도 이게 랩핑 안 해서 나오네요, 요쪽은. 그렇죠. RS는 블랙으로 나오는데 네. S는 그냥 실버 알루미늄. 아, 그렇게? 그리고 저는요 RS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좀 과해. 너무 좀 과하고 너무 으아 이래요, 입이 막. 그래서 저는 오히려 S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성능인데 살짝 침착함도 좀 갖고 있고 모던한 느낌도 갖고 있는 S 모델을 좋아해요. RS는 진짜 야, 이거 갑자기 뭐 현대로 치면 N 달아놓은 느낌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요 디자인 지금 너무 이쁘거든요. 아, 그리고 요거 일반 A6랑 다르게 이게 HD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가 줄이 상병이에요, 이제. 원래 일반 A6가 요보다 줄이 적을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여기 이제 상병으로 돼 있어서 아, S6는 뭔가 좀 다르다. 솔직히 밤에 보면은 요 라이트가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쵸. 포르쉐를 왜 사랑합니까? 네? 왜 사랑해? 대리가 우리가 포르쉐를 왜 사랑하죠? 포르쉐니까요. 아, 포르쉐니까요? 네. 자, 포르쉐 리뷰하러 가시죠. 네?
아, 일단 제가 가장 요게 부러운 게 휠이에요. 아니 진짜 S는 이렇게 멋있게 휠을 만들어주고 일반 모델은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휠 크기도 이거 21인치예요. 네. 그리고 S만 들어가는 요 이제 레드 캘리퍼. 여러분들 저도 S8처럼 휠을 한번 바꿔볼까요? A8을? 쳐다보는 그 눈빛 뭐지? 신발 한번 바꿔보겠다는데? 그래서 저 기스가 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현재. 기스가 거하게 나면은 이 기회를 핑계삼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21년형하고도 휠이 바뀐 건데 네. 그냥 S에 들어가는 휠은 어떻게 바뀌든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제 21인치가 되니까 A6랑 어울리지 않습니까? 괜히 봐, 나도 저 21인치 어떻게 해? 저거 기스 나면은 네. 그때 한번 예. 바꿔보시죠. 알겠어요. 대니구아, 그럼 나 이거 레드, 이거 캘리퍼 있잖아요. 예. 이거만 빨간색으로 락카칠 좀 해줄 수 있어요? 락카칠이요? 네, 치 이렇게라도. 아, 그건 해드릴 수 있죠. 아,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네. 어, 이거만 좀 해줘, 이거라도 일단. 네. 잘 안 보이지 않을까요? 쿠팡에 한번 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아, 나 이 휠을, 아, 이게 참 아쉽더라고. 아주 아쉬워. 이게 전체적인 옆모습을 보면은 일반 A6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신발 한번 갈아 꼈다고. 차 자체가 그냥 아예 바뀐 모습이에요. 떼니과 요거 랩핑 아니죠? 네, 랩핑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찐땡 S입니다. 안 벗겨져. 이거 벗기는 거 없네. 전 이거 불안해서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찐땡 S의 은색인데 이게 차 안에서 볼 때 그렇게 이뻐요. 차 안에서 내가 사이드 미러를 볼 때. 그리고 저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다 처리가 된 모습. 여러분들, 요것도 안 뜯어져요? 기스 나죠? 기스는 나나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 아, 아우디의 S의 상징이거든요. 블랙 패키지와 요 실버 색상의 사이드 미러. 아, 그리고 여러분 요거도 이제 S6라고 딱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아, 이 마크가 좀 많이 제가 탐이 나요. 그리고 요쪽도 이제 다 이제 블랙 패키지로 된 모습인데 어, 제가 살짝 이제 실망이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쪽에서 뜨끈뜨끈한 느낌을 한번 느껴보려고 했거든요. 아, 뜨끈하지 않아요. 막혔어요. 요거는 이제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배기구는 어디서 살 수 있다? 동대문이죠. 짜댕을 살 수 있으니까. 네. 진땡은 요 밑에 숨어있고 여기는 다 막혀있고 그냥 디자인으로만 돼 있어요. 요즘엔 대세죠. 그래도 요 쌍마우라로 돼 있는 모습이 저는 RS는 둥글게 큰 원형으로 하나 돼 있잖아요. 저도 그게 별로거든요. 오히려 이 쌍마우라가 더 고성능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디자인으로만 바꾼 것도 멋있는데 저도 이렇게 바꾸면 또 너무 양카스럽나요? 아, A8은 안 됩니다. A8은 좀 그래요? 네. 아, 나 아직 젊은가요? 왜 이렇게 자꾸 바꾸고 싶지? 이렇게 S8 같이? 하여튼 여러분, 이 디자인적으로는 진짜 멋있어요. 실물로 한번 봐보세요. 이거 S부터 이렇게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거예요? 요거요? 네. 어, 제 차에는 이게 안 달려있는데? 그럼 요거 S에만 달려있나 보네요? 네, 그런가 보네요. 어, 근데 이거 스포일러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거 너무 사각형 아니에요? 이거 살짝 조금 어설프기는 한데 연비를 위해서. 아, 연비를 위해서? 네. 근데 S에만 달려있는 거 보네. 네, S6요. 여러분들 요거를 또 블랙으로 랩핑하는 분들 많겠죠? 또 이걸 사면은? 그쵸? 어, 전동 트렁크랑 뭐 이런 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기본 뭐 A6랑 이런 건 뭐 다른 점이 없어요. 저희 저 A8이랑도 트렁크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정말 아까 얘기했던 패밀리카도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달릴 때 고성능으로도 달릴 수 있고 근데 연비가 뒤지잖아요. 이게 복합 연비가 11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고속도로 달리면은 15에서 20은 나온다는 거예요. 고성능인데 20은 나오죠. 20? 20은 나옵니다. 여러분, 로망 아닙니까? 로망? 진짜 고성능을 타는데 연비가 20이 나와? 이건 진짜 로망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멋은 진짜 이 실내에 있거든요. 와, 씨, 미쳤다! 이 레드의 이 카본! 잘못 보신 분들은 혹시 파나메라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파나메라의 실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을 정도로 야, 역시 화이트 앤 레드네요. 포르쉐랑 아우디랑 같은 집안이잖아요. 근데 포르쉐 하면 좀 뭔가 이번에 사업 성공한 삼촌? 뭐 그런 느낌이고 뭔가 얘도 사업 성공한 삼촌을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S부터는 이렇게 스포츠 버킷 시트가 딱 들어가요. 이게 발코나 가죽이죠? 네, 발코나 가죽입니다. 어, 느낌도 괜찮네. 그래서 여기 마크 보고 인스타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뭐 엄청 많이 알아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걸로라도 일단 인스타 사진 한 번씩 찍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유일하게 레드 시트는 S 모델에만 장착이 되어있어요. 아, RS는 없고요? 네, RS는 블랙입니다. 보통 RS들은 보면 거의 알칸트라나 네. 막 블랙이나 뭐 이런 것들만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가 거기에 살짝 레드 스티치 좀 넣어주거나. 맞아요, 맞아요. 레드 그죠? 스티치 넣어주고. 근데 S에 와야 이 레드 시트를 살 수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이 실내 디자인만 봐서도 무조건 그냥 S가 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시트를 차라리 선택하고 싶죠. RS 버전. 그죠, 그죠. 네. 자, 이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요 버킷 시트 때문에 타기 힘든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네요. 이 얘가 나를 걸려 막아줘. 얘가 나를 걸려서 막아줘. 여러분, 자연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차예요. 고성능의 상징 카본이 이렇게 또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어, 얘도 베이놀룩슨 들어가 있네요. 네, 베이놀룩슨 들어가 있습니다. 설마 얘도 잠깐만, 오마이갓, 얘도 시동 키면 올라오는 그 트위터인가요? 트위터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제 A8처럼 이렇게 시동을 하면 트위터가 딱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와, 이거지. 아, 저 본넷 앞에서 UFO 하나 올라와 줘야죠. 그렇죠.
이래야 아 내가 고급차를 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A8을 지금 타기 때문에 이 실내가 익숙할 줄 알았더니 역시 S는 좀 다르네. 아 이게 뭔가 다 고성능의 느낌이 나요. 일단 핸들부터. 이 타공 뭐예요? 타공. 이 모공 뭐예요? 모공. 네? 이거 피부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 피부과로 보내야 돼. 이 모공 봐. 이걸 몇 개예요 이거? 이쪽을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야, 이 시동 버튼에도 이제 레드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보통 평범한 차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 터치 익숙하지 이제? 그치? 아 익숙하지. 근데 여러분 여기 최악이 있어요. 어느샌가 내가 실내 세차를 입고 있으면은 여기서 거의 CSI 과학수사대가 왔다 갑니다.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요. 그게 좀 최대 단점이에요. 그리고 뭐 이쪽은 이제 기본 A6랑 뭐 크게 다른 거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수납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이게 가장 불만이었어요. 수납 공간이 없다. 하지만 S6는 숨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 있죠? 사타구니 서랍장이라. 이쪽에 물건이 거의 100가지가 쌓여요. 다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물건 넣어보신 적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전자담배 피시는 분들, 그냥 담배 피시는 분들, 핸드폰, 차 키, 그리고 모든 물건을 다 여기다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거의 최강의 서랍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드 변경도 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다이나믹으로 놨을 때, 차 안에서는 좀 할아버지 소리가 덜하다. 완전히 멋있는 왕 다다당 배기음은 아닌데 그래도 바깥에보다는 차 안이 좀 더 듣기는 좋아요. 야 여기도 보시면은 다 이렇게 이제 카본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진짜 아 이게 고성능이다 느낌이 확 오기는 하네요. 엉덩이 시원한 어디 갔어요? 엉덩이 시원한 S 모델에는 다 장착이 안 됩니다. S 안 돼요? 네. 아 이게 시트 때문에 그래요. 아 시트 때문에? 네. 아 여기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참 요즘에 야속해요. 통풍 시트. 데니 구학과. 네. 이거 무선 충전 어디 갔어요? 아쉽게도 반도체 이슈로 네. 이 모델도 무선 충전으로 빠져서 나옵니다. 야 여기 무선 충전이 없네. 이게 원래 쓰지는 않지만 없으면은 내가 뭐 하나 옵션 빠진 차를 잘못 샀구나 이런 느낌이 좀 살짝 들긴 하거든요. 네. 전동 핸들 어디 갔어요? 전동 핸들도 빠져 있습니다. 야 이거 1억 1억 1,400만 원짜리 차를 사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된다니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네, 빠진 금액만큼 네. 차량 가격은 내려와요. 그래서 아 내려가요? 원래는 1억 1,400인데 네. 1억 1,200 한 뭐 40만 원 정도로 내려갑니다. 이거 다 빠져가지고 거기다 데니가 찾아가면은 미친 듯하게 말도 안 되게 밑바닥으로 상담원 받아보세요. 네, 진짜입니다. 네 가격을 얘기할 수는 없답니다. 자 고성능에다가 연비도 좋아. 하지만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이 차를 패밀리카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뒷자락 한번 타볼게요. 어때요? 괜찮네. 제가 얘기했죠. 패밀리카로도 이 차는 가능하다. 그리고 뒷모습에서 얘를 바라보잖아요. 송PD, 흡사 포르쉐 같지 않아요? 딱 여기 보면 내가 포르쉐 뒤에 앉아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그물망까지 이거 레드로 해놨네요. 네. 아우디는 이 그물망 참 좋아해. 항상 그물망이 있어요.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고성능의 도시락? 고성능이라고 해서 도시락이 더 멋있거나 이러진 않네요. 네, 그냥 일반 도시락이랑 똑같네요. 아, 제발 하나 더 저 열어볼 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기요? 요 공간이요? 네. 와, 깊다. 엄청 깊다. 와, 여러분들 진짜 깊어요. 동굴 같아요. 어때? 이렇게 하면 되나요? 동굴 같다? 그래도 탔으니까 인스타 사진 한 찍어야지. 잠깐만. 인스타에 요 S가 보이려면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 아 이거 좀 폼 안 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찍을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피곤한 난 월요병에 걸려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출근을 한다 하면서 따닥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난 오늘도 고독하다. 난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곧 담 걸리실 것 같은데. 아 이거 S마크가 위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 아 더우니까 온도 좀 내리고 가자. 아 제발님. 네.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아우디 차량들은 네. 따로 이렇게 있을 때 네. 이렇게 하면 싱크됩니다. 뭐야 이 기능 왜 설명 안 해줬어요? 어머 어머 이제서야 이걸 얘기해 주다니. 드디어 S6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반 지금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살짝씩 그래도 배기음이 올라오네요. 그렇죠. 이게 또 사운드에서 들려주는 거잖아요. 네네. 여러분들 그냥 일반 컴포트 모드도 살짝 우웅하고 올라와요. 3000cc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아 역시 이게 70토크가 넘거든요. 이 공도에서 달릴 때는 요 고성능 디젤을 진짜 따라올 게 없어요. 뭐 전기차 제외하고. 그래서 순간 요 엑셀을 밟을 때 이 튀쳐나가는 느낌이 진짜 답답함 없이 나가요. 아 근데 이 가운데 연비까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올 때 연비 한 몇 정도 나왔어요? 고속도로에서 이제 달려서 왔을 때는 네. 17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네. 6, 7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워낙 막히니까 강남에. 아. 네. 다이나믹 설정에서 와우! 진짜 토크 대박이다! 우와! 소리도 완전 다르죠? 네! 아니 뭐 배기음도 배기음인데 이거 진짜 초반에 순간 뛰쳐나가는 이 느낌이 그냥 전기차 다음이에요.
진짜 미친 듯이 나가요. 진짜 칩 토크가 넘으니까 장난 아니네요. 이 나가는 파워가. 연비도 좋고 패밀리카도 쓰고 싶고 가끔 고성능으로 밟고 싶으신 분들 이 차 진짜 초강추입니다. 근데 야 그 돈이면 너무 살 차가 많지 않니? 하면 화면을 절로 뒤로. 아 그리고 역시 3000cc 디젤은 진짜 엄청 조용하네요. 거의 그냥 가솔린 타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근데 역시 S라 그런지 단단하네요. 되게 단단하네요. 이게 한 1시간 정도 이대로 다이나믹 놓고 타면은 허리가 좀 살짝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와 부드럽게 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요 차로 이제 U턴. 제가 항상 테스트하는 U턴 테스트. 과연 몇 차선으로 들어올 것인가? 오 마이 갓. 뭐야 이거 뒷바퀴 전에 들어가 있네요? 있습니다. 이야 거의 2차선으로 들어왔는데요? 오. 그 다음에 바로 토크발. 어때 뒤통수 한번 박았나요? 박았어요. 요즘에 아우디에서는 어떤 차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현재? 요즘 붕 뜨고 있는 거는 네. 이제 Q4 e-tron이 아 그거 인기 많던데 정식적으로 출시가 돼서 네 고개 날리고. 그게 왜 인기 많은 거예요? 전기차 중에? 이게 경쟁 차종에 대비해 금액대 얼마나 나와요? 5,970 시작입니다. 5,970? 네. 네 그리고 SUV고 네. 사이즈도 Q5보다 살짝 작고. 아 그럼 그 인기 많겠네. 엄청 많죠. 그리고 디자인 그거 이쁘더만요. 네. 아 다음에 그것 좀 한번 갖고 와주세요. 아 다음 주에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 나도 궁금하다. 오 소프트 도어 클로징. 오 이것도 생각 외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있습니다. 야 뭐냐 핸들 전동 없고 막 딴 건 없더니 요것도 들어가 있네. 여러분들 제 건을 랩핑 왼쪽 AS6는 진땡입니다. 그냥 한번 옆에 세워놔 봤어요. 얘는 동대문. 얘는 명품샵. 얘는 벌써 좀 뜯어진 것 같아? 뭐야? 오 이거 막 뜯어졌어 그치? 이거 봐 뜯어졌어 벌써. 벌써 뜯어져가? 그 데니가 그 딱풀 있어요 딱풀? 아 오늘 이제 데니 꽉과 함께 이제 S6를 찍어봤는데 진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패밀리카 사고 싶은 분들인데 나는 괴물차를 원해. 거기에다가 연비도 좋았으면 좋겠어 이러신 분들 S6가 답인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디젤이죠? 그쵸 이제는 안 나올걸요? 이제 안 나와요? 네. 와 일단은 또 거기다가 음도 좀 듣기가 좋네. 네, 배기음이 맞아요. 그리고 70 토크가 넘다 보니까 밟을 때 이 터지는 느낌이 장난 아니에요. 이 차 가격이 1억 1,400이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네, 하지만 가격은 얘기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게 해준대요. 그래서 S6 관심 있는 분들 뭐 그 외에 또 다른 아우디 차종 관심 있는 분들 우리 데니 꽉꽉한테 연락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 제 볼이었습니다.